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팀의 손현지, 김진희입니다. 저희 영상은 이제 졸업을 앞둔 두 여자의 복불복 도전기를 그린 영상인데요. 복불복 도전인 만큼 저희가 룰렛을 준비해서 8가지 도전 중에서 도전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는 한번 이제 돌림판 한번 볼까요? 짠! 그럼 일단 첫 번째 도전부터 일단 뽑아보도록 하죠. 돌려주세요. 나 뒤판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나도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타봤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밝히는 또 하나의 사실. 좀비? 안 돼! 할로윈도 멀었다고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 보겠어! 미친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준비 분장을 하고 디스코 한판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등장. 겁나 어색해. 네, 저희가 좀비 분장을 했습니다. 뒤팡 타러 왔어요. 여기서 뭐예요, 이제? 네, 이번 도전은 시간 사회 타면서 저희가 내드리는 수학 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외로워져마자 바로 정답을 말씀하셔야 성공입니다. 수학 문제래? 나 수포잔디? 어려워요?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니까. 나 벌집 받을 것 같은데? 안 했는데? 아, 나 무서워. 나 한 번 다 타봤어. 몰라요.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야 안 타니까. 저희 돼지띠요. 왜 울어? 왜 울어? 죄송한데 띠랑 시크로 유리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봤어. 아, 나 정신이 너무 없어. 아, 잠깐, 다시. 나 자신이 많이 없음. 정답. 32. 실패. 오, 이제 기회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어, 맞아. 미쳤네. 마지막. 솔직히 쉬운 거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네. 쉬운 게, 야, 다른 거로는 다 안 돼. 이게 그나마. 야, 날 믿어봐. 야, 돌린다. 하나, 둘, 셋. 잘 네, 돌린다면서. 여기는, 네, 여기는 지금 서울랜드입니다. 아니, 잘 돌린다며. 아, 나도 VR 나올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이거 스카이엑스라고. 어떡해. 갈게요. 네, 예쁘게 해주세요. 이야, 와. 짠. 많이 부족한 분장. 우리는 스카이엑스 타러 가겠습니다. 인사해줘. 나 인사 못하겠어. 여기가 이제 스카이엑스 타는 곳인데 지금 스카이엑스가 전공 관계로 휴무한다고 공지가 떠서 어쩔 수 없이 자유로드로 비스무리한 걸 타기로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넘나 민망한 것.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어떡해. 내 인생 최대의 굴욕이야. 아, 사람 너무 많아. 아, 갑자기 뭐 난리야. 돌짱만 아니었어도. 예, 지금 갑니다. 아, 무서워. 미친. 카운트다운과 함께 출발합니다. 아, 미쳤어. 미쳤어. 선생님, 선생님.
예뻐. 몸에 힘을 빼고. 미쳤다. 파이어! 선생님, 아, 예쁘지 않니? 다오나 씨라고 알아봐서 사람들이 대박. 이번에 졸업 작품 찍는다고 이렇게 제 인생에 없던 이런 것도 타보고 또 나 아까 교수님 찾더라. 나 교수님을 왜 죄송합니다 교수님. 근데 너무 무서웠나 봐요. 아, 일단 우리 이제 벌칙 받아야 돼. 뭔 벌칙이든 이거보단 낫겠어 난. 아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도전이었네요. 실패는 했지만. 우리 가오나 씨 분장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하고 가자. 저 산책 단방에 이제.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야, 똥똥똥. 야, 이 손가락 똥이. 그래 막 벌레 넣었다 소리 있고. 이제 고르면 되는 건가요? 네 개씩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럭키 세븐을 가겠습니다. 마늘? 야 이거 냄새 진짜 냄새 대박이야. 내가 마늘 냄새 난다 했어. 야 이거 아 진짜 미쳤다. 야 네가 낫다. 나 지렁이 젤이야. 우리가 한별이 더 어렸으니까 그래도 이런 걸 도전해 본 거지. 맞아, 나중에 애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23살 때 뭐 했냐 그러면. 좋은 추억인데 지금 이 상황은 좋지 않다. 올라오는데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 난 이걸 써야겠어. 한번 이런 관종 같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한 살이라도 한번 어릴 때 해보세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맞아. 아 해보고 안겨? 맞아. 벗고도 그리고. 야야야 저 이거 저. 하지 마. 몇번 하지 마. 제발. 네. 이거 없네. 우리가 없어 지금.